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림 그리기에 앞서 다양한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연습이 필요 없는 친구들은 다음 영상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. 선 그리기는 그림 그리기에서 준비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. 선을 예쁘게 잘 그려야 어떤 사물이든 잘 그릴 수 있어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이 직선이에요. 먼저 가로선을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종이 끝에서 끝으로 쭉 그려봅니다.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직선부터 시작하세요. 간격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. 많은 친구들이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손바닥 옆면을 바닥에 붙이는데요. 이렇게 하면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. 손을 종이에서 약간 띄우면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선을 그려보세요. 처음에는 같은 힘을 주고 그리는 것이 어렵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선 긋기의 기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. 다음에는 세로선을 그려볼게요. 세로선은 가로선보다 약간 더 불안하게 느껴질 거예요. 맨 처음에는 길이가 짧은 세로선을 천천히 자신을 가지고 그려봅시다. 자신을 가지면서 점점 길이를 늘려가는 거예요. 길이가 길어질수록 손바닥 옆면을 과감히 끼우고 쭉 내려가 봅니다.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며 그리는 거예요. 간격을 띄우는 것이 익숙해지면 눈으로 그림을 어림잡는 능력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. 이번에는 대각선을 그려볼게요. 가상의 네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간격을 잘 맞추면서 너무 굵거나 가늘어지지 않게 그려보아요.
다음은 원을 그려볼게요. 목표는 한 번에 원을 그리는 거예요. 너무 힘들 것 같죠?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합시다. 이 정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겠죠? 자신이 생겼으면 그 동그라미 겉에 조금 더 큰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. 이때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완성되면 조금 더 큰 원을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. 너무 커진 원을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려울 때가 생겨요. 그럴 때는 두 손으로 나누어 그려도 됩니다. 이번에는 좀 더 자유로운 선을 그려볼게요. 파도 물결선. 라면 면발선. 스프링선. 이렇게 다채로운 선을 그려보니까 어떠세요? 자유로운 선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손가락 근육도 발달하고 감각도 훈련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원 그리기가 익숙해지면 이리저리 찌그러진 타원을 그려보도록 해요. 과연 이게 원일까 하는 그림도 그려보고 하여튼 재미있게 종이를 채워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선 그리기 연습을 했는데요.
짧은 영상이었지만 사실 이 연습은 꾸준히 자주 해주셔야 그림이 늘어요. 자신만의 멋진 그림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